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제 2시간쯤 뒤면 첫 순방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는데 윤 대통령은 모든 일정을 경제에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순방에 담긴 의미를 홍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공항에 배웅을 나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대기 비서실장과 차례로 악수를 합니다. 파란색 넥타이와 스카프로 색깔을 맞춘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손을 잡고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를 한 뒤 첫 국빈 방문이 예정된 UAE로 출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SNS를 통해 모든 일정을 경제에 초점 맞췄다며 한국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번 순방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양 산업부 장관 등 규모를 키운 정부 대표단과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특히 정부와 민간에서 30여 개 MOU 체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원전과 방산 분야에서 구체적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수출 1호인 바라카 원전을 찾고 UAE 파병 부대인 아크 부대를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의 UAE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UAE 국부 펀드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입니다. 3박 4일의 UAE 일정 뒤에는 스위스로 이동해 글로벌 기업 CEO들과의 오찬 간담회와 다보스 포럼 특별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 정상으로서는 9년 만에 다보스 포럼에서 범세계적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국제협력 방향에 관해 연설하고 설 연휴 첫날인 21일에 귀국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